장기선 최고위원은 저는 뭐 저랑 원래 친했기도 했지만은 적어도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적어도 그팀 윤석열 내에 있었던 일들의 증언하는 건 신뢰합니다. 아, 그냥 아예 없는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어느 시점에서도 없는 얘기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말 중에 아직 언론이 캐치 못하는 것도 몇개 있어요. 아, 이미 공개됐는데. 예, 이미 했는데 네. 예, 그 의미를 파악 못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알려주세요. 그럼 뭐또 입금해야 돼요, 저희도? 입금. 아, 진짜. 아, 많잖아, 또. 한 달에 900 얼마 아니, 얼마 전에 뭐 월급도 애기실에서 빵 입금됐다면서. 아예 티셔츠를 인서트 코인 이런 거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인서트 코인. 아, 뭔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네.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성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됐고, 그 예. 여론조성팀의 사실상 팀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군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장해찬. 공개적으로? 예,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을 뿐이죠,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만 있고. 저는 내용을 대충 아니까 듣자마자 아,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을 되짚어 보면은 좀, 예. 그럼 아예 또 음지에 있는 분은 아니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 이런 일에 뭐 만약에 공무원이 연계했으면 좀 되게 심각한 일일 수 있다는 취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일 때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모 기자가 취재하면서 다른 곳에서 들었던 건데, 뭐 검찰 출신의 모 의원, 의원, 네, 뭐 이런 얘기. 근데 아, 댓글 사주 알고 그두 사람이 동일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하면은 지목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어차피 심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걸 바라지 아마겟돈이 나는 건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거지. 사실상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다. 사실관계 자체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후보 시절에 뭐라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요? 그럼 본인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그러면 자수를 하세요. 그리고 법무부 직원이 댓글팀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있던데, 그럼 고소하겠습니다. 이건요, 법무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왜 이런 그게 식의 방어를 하는 전형적으로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 생각엔 답을 잘못 한것 같은 게, 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사실 그 장기선 최고위원의 의심은 공무원인 사람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지, 법무부 공무원이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그 공무원은 현재 신분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 그거를 섞어가지고 법무부 공무원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 이제 가면은, 그거는 알고 틀었던지 아니면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용산과 완전히 척을 지는 느낌의 액션을 취하면 장해찬 최고는 여기서 그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아, 본인이 특검이 실행되면 자기는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네, 그럴 수도 있죠. 했죠. 장해찬 최고 입장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총선 때 어쨌든 공천을 받고 나가지고 거기서 공천 취소가 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이 댓글 여론조성팀 의혹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대표님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냥 좀 없어 보인다 정도로 저는 느낌이 들지. 여론 조성을 하려는 팀 했다. 그래 뭐 고고한 척 하더니만 뒤에서 그러고 있었구나 이 정도로 제가 웃고 지나가는 거지. 이거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진 않아요. 특검을 할 사안까지는 아까 아니다. 말했던 건 실제 공무원이 동원되었다. 이러면 여기서도 약간 다르지만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장해찬 최고가 어느 정도 증언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냥 한동훈 대표를 뭐 자기가 돕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저도 아는 사람 몇명 있거든요. 모르겠죠. 근데 그 컨설턴트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컨설턴트들이면 자기가 정치하지.
약간 그런 거 아까 같은 거 남의 돈 3배 불려줄 수 있는데 내 돈을 못 불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러기까지는 좀 충분히 무르익진 않은 것 같다. 뭐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검은 저희가 보면 특검은 항상 기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특검이 무서운 점인 게 뭐냐면은 얘들 한동훈 특검이 가동된다. 네. 그러면은 보통 특검의 수사 영역이 1, 2, 3, 4 요거 요거 플러스 추가로 인지된 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특검법 안에.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특검을 누구보다 빡세게 해봤던 윤석열 한동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예. 아, 그 누구보다 잘 알겠지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특검을 도이치 모터스에 관한 특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김건희 특검인 거예요. 예, 예. 예. 아무리 이것이 한동훈 댓글 의혹에 대한 특검 이렇게 가도 이건 한동훈 인간에 대한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방식으로 수사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네네네. 네. 아, 어떻게든 피하겠군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나오는 게 홍준표 시장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 1,000명 가까운 보수 쪽 사람들 잡아다 수사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보수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거냐라고 네네. 하는데 보수당의 대통령은 됐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적어도 완 소시오패시 아니야. 내 이제 중앙당 얘기는 언급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라도 특검을 지금 결사 반대하는 것일 네, 거고 네. 그 해병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은 그것이 말이 해병대 특검인지 윤석열 특검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오세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앞서 한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 직원이 여론조성팀에 동원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고소를 예고했는데 법무부의 리소스를 이용했다든가 제가 뭐 돈을 주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주장하는 건가요? 혹시 그 문제는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 소식을 접한 장 전 최고위원이 직접 고소하라며 맞받은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법무부 댓글팀 고소로 물타기가 되겠냐며 저는 줄기차게 법무부 박 측근의 개입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며 고소왕이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장 전 최고위원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진영 전체를 생각해 고뇌하고 인내하는 것일 뿐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